전라남도가 한국에너지공대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현 상황을 짚어보고 뜻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전라남도는 지난 9일 나주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성공 개교와 함께 광주, 전남 지역사회의 뜻을 모으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,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부터 지난 3월 특별법이 통과하기까지 많은 지원을 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건설 현황과 운영 방안, 전남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 계획 등이 보고됐습니다.